미우새 어머니들 겟하셨습니다. 임희어로 실물 영접이라니. 이명웅이 9월 6일 SBS 일요일 예능 프로그램 미우누리 새끼에 출연해서 녹화를 마쳤는데요. 이명웅은 MC 신동엽, 서장훈을 비롯해 어머니 패널 모벤져스와 호흡을 맞추며 그동안 못다 한 다채로운 이야기와 근황, 토크를 통해 남다른 예능감을 뽐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녹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뭐든 절대 허투루 말하지 않는 이명웅은 작년 콘서트 때 딱 이렇게 말했었죠. 제가 어디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더 나오게 되겠죠. 진짜 조금 1년에 한 두 번?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가수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TV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뭘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심 잃지 않을 거예요. 이명웅은 올해 마이리트리어로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예능인 SBS 미우누리 새끼에 출연했습니다.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땐 전지적 참견 시점도 있고 나 혼자 산다도 있는데 웬 미우새지? 미우새는 수많은 예능 중 나이가 많은 노총각들이 나오는 곳인데 이명웅은 아직 솔로고 젊은데 그 이유는 이명웅만 알 것이다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명웅은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홍보 차원에서 나온 듯한데요. 미우새에 출연한 이명웅이 신동엽과 서장훈, 모벤져스 멤버들과 어떤 케미스트리를 선보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이명웅의 어머니는 아들이 10년 후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이명웅의 어머니는 아들이 평소 애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라며 요즘은 딸 가진 엄마들이 부럽다. 딸을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PD가 딸이 생기는 것보다 영웅이가 딸을 낳는 게 빠를 것 같다며 웃자 이명웅의 어머니는 우리 영웅이 결혼은 아직 10년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명웅의 어머니는 10년 정도 있으면 아들이 여유와 자기 마음의 다짐, 책임감이 생길 것 같다고 이유를 밝히면서 물론 지금도 책임감은 있다고 덧붙였죠. 대세 가수 이명웅의 관심이 커지면서 그의 가정사가 알려졌는데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운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죠. 이명웅의 어머니는 주변 남자들이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은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속사정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명웅은 어른이 되고 보니 어머니가 재혼해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재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이 궁금해했죠. 이명웅의 가족으로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명웅 엄마 이현미 씨의 경우 미스터트롯 경연 때부터 얼굴을 보이면서 대중들에게 이명웅만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유전자의 힘답게 이명웅 어머니 또한 상당한 미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명웅 엄마 나이의 경우 50대 중반쯤으로 예측되고 있죠. 엄마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시절 초등학생 이명웅은 엄마 결혼할 거야. 결혼해서 새아빠 생기면 엄마가 미용실 출근하고 난 뒤에 나 구박하면 어떻게 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아들의 염려 때문인지 재혼은 하지 않고 홀로 아들을 키우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명웅도 성인이 되었고 어머니가 재혼해서 행복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나중에는 재혼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명웅은 지금 모래 알갱이 미국 빌보드 차트 11주 연속 진입, 미우새 출연, 10월 전국 투어 콘서트 개최로 경사가 겹쳤는데요. 그런데 팬들 사이에서 이명웅 씨 이제 주제 파악했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팬은 이명웅 씨 이제야 주제 파악 좀 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엔 효도할 기회 잡을 수 있겠죠?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이제야 주제 파악이 됐다니 무슨 말일까요? 이는 작년 7월 이명웅의 서울 콘서트 티켓 예매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자 생긴 말인데요. 그가 1만 5천석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사흘간 공연을 하는 것에 2030 세대가 즐겨 찾는 몇몇 커뮤니티를 통해 이명웅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네티즌들은 게시글에 수백 건의 댓글을 남기고 또 서로 게시글을 퍼다 나르면서 급격히 퍼졌죠. 언뜻 보면 악평인가 싶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정반대인데요. 왜 6만여 석의 잠실 주경기장이 아니고 좌석 수가 적은 체조 경기장에서 하느냐. 나 포함 효녀들이 울고 있다. 체조 경기장은 당신을 담긴 간장 종지.
체조에서 사흘이 뭐냐 하려면 한 달 내내 헤라 등의 애교 섞인 불평이 이어졌죠. 그러다 잠실도 작다. 호남평야에서 헤라는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명웅은 남성 솔로 가수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인기를 보유한 가수죠. 팬층이 구매력이 센 연령대인데 그 팬의 자녀도 경제력이 갖춰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 가수 중에 티켓파워 원탑이죠. 근데 자꾸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조그만한 데서 콘서트에서 예매 0.5초컷 나고 효도해 보려고 웃돈 주고 암표까지 사게 만든다는 불평들이 터져나왔는데요. 콘서트하는 장소에 마칠 때쯤 가보면 엄마 데리러 온 자녀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명웅 BTS 아이유는 주제 파악을 좀 해도 됩니다. 주경기장이 당신들의 무대이니 다른 조그만 장소에서는 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모두에게 피해입니다. 접속 대기가 33만 2,440명이면 이거 표를 살 수 있긴 한 것인가요? 제로페이 수산물 시장 상품권 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상 대기시간이 92시간 20분 40초라니 한숨밖에 안 나왔죠. 이명웅은 지난해 7개 지역 전국 투어를 전성 매진시키며 전국 방방곡곡을 하늘빛으로 물들였는데요. 이명웅은 열아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첫 앙코르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앙코르 콘서트를 통해 해당 1만 8천 명, 이틀간 총 3만 6천 명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월 11일과 12일 미국 LA 할리우드 돌비 시어터에서 진행한 첫 미국 단독 콘서트도 전석 매진시켰는데요. 대규모 앙코르 콘서트가 연달아 열렸음에도 티켓을 구하지 못한 예매 실패자들, 특히 이명웅 팬을 부모님으로 둬으나 티켓팅에 실패의 불효자가 된 아들, 딸들 사이에서는 한탄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이명웅은 올해 10월 2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28일, 29일, 11월 3일, 4일, 5일 총 6일간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들조차도 1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체조경기장에서는 이틀 혹은 사흘간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다반사죠. 그럼에도 이명웅은 이례적으로 무려 6일 체조경기장 공연을 확정해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보다 많은 팬 영웅 시대들과 보다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며 노래하고 싶다는 이명웅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행보입니다. 피터지는 티켓팅, 이른바 피켓팅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매자들을 배려한 조치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조경기장 공연 티켓 예매가 9월 14일 오후 8시 시작되는 가운데 예매 관련 문의 접수를 위한 기존 인터파크 티켓 고객센터 외에 이명웅 전국투어 고객센터가 신설된 것이죠. 이번 이명웅 전국투어 주최, 주관사는 이명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CJ E&M인데요. 음악 팬들은 강력한 티켓 파워를 지닌 국내외 가수들이 기존 티켓팅을 진행했을 시 전용 고객센터가 개설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명웅 전용 고객센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의 예비 관객들을 배려한 이명웅 측 혹은 주관사, 티켓 예매처 측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팬들은 어르신들 생각한 것 같아 좋다, 가수 쪽 요청일 것 같다, 이래서 이명웅 하는구나, 1인 기획사로 알고 있는데 일을 잘하는 것 같다, 서버도 늘려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명웅 단독 콘서트는 세대 통합 공연으로 유명하죠. 지난해 12월 10일 고척돔 공연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자리하며 이명웅의 국민적 인기를 방증했습니다. 이명웅은 수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공연장을 찾은 10대 팬부터 데이트하러 온 20대 커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관객에게 차례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죠. 당시 이명웅은 8세 어린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모든 나이대가 다 있을 거다. 이곳이 참 신기한 자리다. 정말 이 순간보다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 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전 세대가 모인 만큼 여러분의 목소리가 합쳐진 떼창을 해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 이 커다란 고척돔의 영웅시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리라며 트로트는 물론 댄스, 발라드, 록, 포크, 힙합, 팝 등 다채로운 장르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이명웅화했습니다. 이명웅은 정말 언젠가 영웅시대 모두를 모시고 콘서트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한번 차근차근 올라가 보도록 하겠다. 4만석, 옛날에 400석에서 4천석, 10년 뒤 4만석에서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될까 모르겠다,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한다고 말했죠. 이에 관객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이명웅이라고 외치자 이명웅은 영웅시대라고 화답했습니다. 2023년 새로운 투어를 앞두고도 남다른 팬사랑을 드러냈는데 I'm Hero 투어 2023 공연 소개글을 통해 이 거대한 우주와 무한한 시간에 맞서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이들을 한 번 더 웃음 짓게 하고 보고 싶은 이들을 한 번 더 마음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전했죠. 이어 영원으로 기억될 그 찰나의 순간을 향해 그런 당신을 만나기 위해 바로 지금 I'm Hero 투어 2023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트로트 전성기 시대라고 할 만큼 트로트 열풍 시대입니다. TV를 틀면 트로트 관련 방송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고 미스터 트롯을 통해 얼굴 알린 가수들은 그동안의 무명 시절을 벗어내고 큰 활약을 펼치고 있죠. 그 중에서 이명웅은 대스타가 된 인물 중 한 명인데요. 이명웅의 오늘과 내일은 탄탄대로로 보이고 스포트라이트도 여전하죠. 만 명 이상의 팬클럽이어도 대단한데 20만이 넘는 팬들을 보유 중이며 팬카페 활동을 하지 않고 노래만 들으며 좋아하는 잠재적인 팬들까지 고려하면 100만 명 이상의 팬을 보유한 가수로 현재 물고기 뮤직 소속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선행을 이어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2022년 크리스마스에 군대 선후임 관계였던 지인이 재능기부로 코치를 하고 있는 부산 뇌성마비 축구팀에 축구화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최고급 축구화와 각 선수들에게 응원 사인을 보내 감동을 준 바 있었죠. 그리고 이명웅은 2023년 4월 공연비 행사비 등을 일절 받지 않고 K리그 홍보에 힘썼습니다. 평소 축구광으로 알려진 이명웅은 경기 중간에 무료로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 파급력에 힘입어 해당 경기는 K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했죠. 거기에 이명웅은 자신의 공연을 보다 쓰러진 87세 팬의 치료비를 대납하기도 했고 서울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근처에서 승합차가 차를 여러 대 받고 가드레일을 박았을 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로 구조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 한국소아암재단 등 꾸준한 기부를 통해 이명웅이 쌓아올린 금액은 억대에 달했는데 그의 인성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셈이죠. 그는 꾸준한 선행이 반영되듯 매번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이명웅의 기부 행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선행,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으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기부, 너무 멋지지 않나요? 금액을 따지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일들이 모두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같은데요. 멋진 가수 이명웅과 팬들,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